네, 안녕하세요. 저 프라미스 양태소 보험사입니다. 제가 실제 지금 여기 하늘 안과라고 병원에 왔는데요. 여기는 그 백내장이나 아니면은 다초점 렌즈 삽입술 이런 거 전문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어머님께서 지금 오늘 그리고 뭐 이틀에 걸려서 그래서 그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왼쪽 오른쪽 할 건데요.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강남 쪽에서는 6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호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는지 저희 어머님 사례를 보고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워낙 이 시술은 고가다 보니까 많이들 꺼려 하는데요. 흔히 500에서 7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호가하는 이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보험금을 안 주려는 꼼수를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을 하고 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자, 50대 이상의 수술 1위인 백내장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렌즈 삽입술에는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 삽입술이 있는데요. 단초점은 말 그대로 원거리와 근거리 둘 중에 하나가 잘 보이는 시술이고 다초점 렌즈는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 다 잘 보이는 시술인 반면 워낙 고가인 시술이라서 병원비가 좀 부담이 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손에서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백내장 치료 후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에서는 다초점 렌즈 삽입수술을 한 가입자와 법적 다투까지 갔으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안경, 콘텐츠 렌즈 등에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수술은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가입자 입장을 손을 들어주었고 백내장 치료 후 렌즈 삽입수술은 보상해주라는 판결을 하여 결국 렌즈 삽입수술을 지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2016년 이전 가입자들은 가입 시기에 따라 100% 90% 보장을 해주지만 2016년 이후 가입자들은 급여 항목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 2016년 1월 가입자보다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손에서는 의료보험 적용된 급여와 비급여 이런 부분이 당연히 보장이 되나 16년 이후 가입자들은 급여 항목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 혜택이 별로 없고 1,200 정도 미만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통상 강남바닥에서는 500에서 700만 정도 든다고 합니다. 물론 1,000만까지 비싼 병원도 많이 있는데 물론 비싼 만큼 여러가지 질이나 아니면은 편의 있어 여러가지 혜택이 있겠죠. 근데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500에서 1,000만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편한 만큼 시력도 잘 보이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강남에 핫땡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가 1,000만 원 정도 드는 이런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왼쪽 오른쪽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한 내용이고요. 이제 병원비 영수증입니다. 먼저 오른쪽 먼저 했는데요. 2019년 10월 30일 날 며칠 안 됐죠? 그래서 500만원 카드 긁고 나서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2019년 11월 1일 날 왼쪽 시술하시고 또 500만원 합산 1,000만원 들었죠. 1,000만원 애 이름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실손에서 보장이 되니까 마음 편히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진료비 상세 내역서 예 보시면은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체 삽입술 얼마, 뭐 백내장 수정체 시술 얼마, 이제 세부 내역서가 나온 이제 요양 급여 진료비 명세서를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일단은 보험사 청구했을 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류를 뭐뭐 필요한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진료 기록지, 어머니께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한 내용들을 같이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통원 시에는 25만 원, 그리고 100% 가입자는 30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입원을 해야지만 5천만 원, 1억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당일 입원을 했어요. 6시간 있으면 입원을 간주하기 때문에 입원을 한 다음에 2019년 10월 달에 그리고 11월 1일 날 각각 입원을 당일 입원하셔서 500만 원 한도 또 500만 원 한도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입원을 하셔서 이제 입원 밀당도 같이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 소견서 뭐 백내장으로 왼쪽 오른쪽 했다. 그래서 다축적 렌즈를 해야 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았고요. 그 진단서 백내장이랑 그다음에 양쪽 뭐 다축적 렌즈를 했다는 내용들의 서류를 제가 첨부해서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다축적 렌즈 삽입 수술을 할 때에는 서류가 필요한 항목들이 일단 실손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진단서랑 그리고 입원비를 받으시려면 입퇴원 확인서 그리고 의사 소견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항목들을 준비하시면 나중에 이제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오기 전에 아무래도 이 항목들이 있으면은 따로 추가적인 서류가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험사 다니니까 서류 또 나중에 보완하고 또 서류 뭐 달라지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갔을 때 병원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단서, 소견서, 그 다음에 진료 차트 이렇게 복사해서 바로 청구했죠.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보험금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500만원, 5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2012년에 가입했기 때문에 90%, 그래서 입원했기 때문에 그 500만원에 대해서 450만원, 450만원. 그러니까 합산 900만원까지 보장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000만원 카드 긁고 900만원 보장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백내장 수술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질병 수술비가 40만원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 40만원, 오른쪽 40만원 보장 받으셨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입원을 했기 때문에 당일 입원, 입원비 2만원, 2만원 각각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쏠쏠하게 받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나 수술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일단 저희 어머니가 백내장 정말 혼탁해져서 앞이 잘 안 보이셨거든요. 뿌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아들로서 좀 고가인 이런 비용을 실손보험이 없었으면 당연히 보험금 청구도 못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1000만 원에 솔직히 애 이름도 아니고 자식들 입장에서 이제 좋은 곳에서 이제 병원비가 비싸다 할지라도 해주고 싶지만, 실손보험이 없었으면 솔직히 400만 원이나 500만 원짜리 좀 저렴한 데 제가 추천을 해줬을 것 같아요. 물론 아들이니까 당연히 해줬겠죠. 근데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좋은 병원에서 네, 좋은 뭐 렌즈로 해가지고 예, 치료를 받고 지금 어머니께서 잘 보인다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실제 사례들로 경험담이 인해서 제가 보험금 청구한 이런 부분들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여기서 다른 분들은 뭐 보상을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 사례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축적 렌즈 삽입 수술이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걱정이 되신다면 저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뭐 필요 서류들이랑 어떻게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